자, 우리 지금 9번 보니까, 자, 요놈은 그 초이스만 딱 봐도, 아, 이거 지금 전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, 라는 거 챙겨집니다. 자, I found a rib blank one seam. 그, 얘는 문법 문제이긴 한데, 어비부터 챙겨야겠네요. 그 립이 뭐예요? 립. 예, 네, 틈새. 그쵸. 예, 틈새. seam은? seam. seam. 그 seam은 이제 이건 한국어에는 없는 건데요. 우리 그, 옷 이렇게 있을 때, 이팔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붙이죠. 예. 네. 거기를 이제 seam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음새?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날 이음새에 뭐가 있다? 이 틈이 있다.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음새가 요렇게 어떻게요? 뭐 해안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뭐뭐뭐 따라서라고 해당하는 원로음을 답으로 해주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긴 한데 어휘 때문에 뭐 틀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죠? 근데 여기 나온 김에 이제 A랑 B 말씀드리면 그 between하고 among 뭐예요? between은 두개 사이에 어봉은 세개 이상이요. 예, 네, 그거가 대략 한 20년 전쯤 문법 책에서 설명한 그런 개념이고, 예, 네, 그 between하고 among은 일단은 보통 이게 두 개, 세개 이상이라고 설명을 해요. 이해가 빠르니까. 하지만 명확하게는 이제 between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between 씁니다. 저 무슨 말입니까? 세 개에도 between 쓸수 있어요. 구분이 명확하면. 꼭그 말은 뭐냐? among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among 씁니다. 이게 명확한 거고 말 그대로 정확한 거고 이제 두 개랑 세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접해보면 두 개는 말 그대로 두 개니까 구별이 명확하죠. 그죠? 세 개부터는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. 그 얘기한 겁니다. 오케이. 이제 9번은 가볍게.